바디메오가 왜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을까?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거지라는 직업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참으려고 애써도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바디메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여리고성에 있는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체의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가는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한 후에 그는 눈을 뜨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마가는 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보는 꿈,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만나는 그 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